그런 적 있었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몇 년 전이니? 예, 너 그건 기억나니? 왜 동네 조그만 냇가에서 네가 고기 잡는다고 뛰어들어갔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온 동네를 바깥 뒤집어 놨었잖아. 어?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거 뭐지? 아, 그래, 맞다. 동네에 미친 사람 하나 있었잖아. 근데 웃기는 게 그 사람이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다가 비만 오면 갑자기 핑 도는 거야. 밭에 가서 밥 갈다가도 비가 오면 갑자기 옷을 막 훌러덩 벗어 던지고 길거리로 신장도를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 제일 웃겼던 게 한 번은 비가 오락가락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치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갔잖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차고 웃었는지. 아유,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보고서,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 그걸 한번 보고서 자기도 그 사람 같이 뛰는 거. 우리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질색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 기억나지? 왜 말을 안 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아니, 기억 안 나. 뭐? 그런 기억 없다고. 왜 기억 안 나? 너 미쳤어?
미안해 미야. 나도 내려오기 싫었는데 매영이 하도 부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자기야. 어. 나 아까 그 집에서 이상한 거 봤어. 뭘 봤는데? 싱크대 밑에 어떤 여자애. 들어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해. 애들이 집에 내려오고 나서부터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아까 못 봤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내가 둘러볼게. 누워 있어.